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또 지켜봐야 할 한마디 한 단어의 키워드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세계 설탕 가격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자, 설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올해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박정식 대표님께 좀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 설탕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설탕 가격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테마격으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탕 가격 지수는 올해 1월 116.8포인트로 시작해서 증가폭을 키우면서 5월에 157.2포인트까지 정점을 찍은 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8월에 148.2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현재 162.7포인트로 201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형국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이제 태국과 인도에서 엘니뇨로 인한 건조기후 영향을 건조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서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800만 톤으로 설탕을 좀 제한을 뒀었는데 수출을 제한을 뒀었는데 이번 10월에 재검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고. 또 수출까지 금지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달에 설탕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과 관련된 이슈, 모멘텀은 끝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약간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설탕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체크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대표님? 네, 역시나 첫 번째로는 대한제당이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3,200원대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다가 그리고 한 3,700원 정도짜리까지 급등력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다시금 시장 하락력으로 2,900원대 후반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3,200원대까지 회복을 한 상황인데 이 가격을 끊임없이 유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탕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당 사업이 핵심 사업이고 이제 부사업으로 이제 사료 사업, 배합 사료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설탕이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설탕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대표 종목일 수 있고 또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만 강력하게 한번 나와준다면 한 번 정도 한 4,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일단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손절 라인은 3,090원 정도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튄다면 3,5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시세가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인다면 4,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탕 이야기 나오면 늘 제일 먼저 떠올리는 종목이죠. 대한제당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설탕 하면 탑 투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종합식품 업체이고 설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좀 이제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또 이 시장이 하락력이 나타나면서 주가 또한 일정 부분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설탕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잡기보다는 조금 더 밀렸을 때 한 269,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97,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32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두 가지 이야기,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에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뭐 설탕 관련하면은 종목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설탕 관련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 또 우리나라 설탕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3개 기업밖에 없어요. 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이야기를 앞서서 했고 나머지 하나의 기업이 삼양사입니다. 삼양사요? 네, 삼양식품과는 좀 관계가 없는 기업인데 관련했을 때 식품과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화학 쪽에서는 비중이 40%, 식품 쪽에서는 58%. 식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삼양사는 지금 설탕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설탕이라는 모멘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테마적으로 변동성이 좀 더 큰 기업은 대한제당입니다. 대한제당이긴 하지만 섹터 전반적인 테마의 모습으로 봤을 때 차트의 흐름 모습은 비슷하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거에 따라서 삼양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설탕 선물 가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혀서 위아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박스권 매매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삼양사의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기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탕 대체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알룰로스라는 제품 좀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집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알룰로스 액상뿐만 아니라 결정도 좀 생산을 하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다이어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설탕 대체제도 함께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양사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삼양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일정 라인대를 좀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약 4만 7천 원 라인대를 좀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4만 3천 원 라인대까지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조금 급등락이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는 4만 7천 원 라인대를 1차적인 매도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탕 관련 세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전에도 한 번 더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다시 또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저희가 잘 이용해서 시장이 지금 어려우니까요.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 뭐 그 사이에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